이 마케팅의 가장 주된 원리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넓게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는 건데요.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날씨를 활용한 마케팅을 날씨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날씨에 민감한 여성분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비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방기성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이 여성분들이 확실히 남성들보다 날씨에 민감하다라는 건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여성분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도 날씨회사에서 이제 날씨 상품을 기업들에게 소개하곤 하는데요. 이 기업의 마케팅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H라는 의류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류 업체 매장 앞에는 독특하게 날씨를 측정하는 센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장 안에 있는 매니저는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바람 등이라든가 날씨를 파악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매장 디스플레이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추울 것 같으면 포근한 옷을, 예보보다 좀더 더울 것 같으면 얇은 옷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이죠.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날씨를 보니까 오늘은 기온도 많이 오르고 포근하겠어요. 이런 예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오랜만에 옷도 가볍고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밖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보와 달리 기온은 올랐는데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추위를 더 심하게 느끼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매장의 경우는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 온도에 맞춰서 디스플레이를 해서 매출을 올린다는 건데요. 그럼 실제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이 추운 날씨에 당황하던 여성이 매장 앞을 지나다가 보니까 지금 자기가 입고 싶은 포근한 옷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요, 이 매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뭐, 날씨에 둔한 저 같은 남성은 큰 영향이 없지만 민감한 여성분들은 매장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옷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상태와 아주 비슷하면 매장에 들어오고 또 옷을 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해요. H에서는 이 날씨 하나만 이용해서 매출액이 2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 날씨에 맞는 디스플레이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20%가 늘었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럼 여성들의 그 심리를 이용한 또 날씨 마케팅, 뭐가 있을까요? 여성분들의 그 날씨에 반응하는 것을 이용한 것도 좀 하나 소개해 보겠는데요. 사실 이 마케팅 업계에서는 주부들의 심리를 이용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소비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인 유통업체 W마트는 날씨뿐만 아니라 주부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마케팅을 하는데요. 이들은 오랜 동안의 날씨와 판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 주고객이 중년 주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매장에 나온 중년 주부가 가장 많이 사는 것이 자주빛 립스틱이라고 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자주빛 립스틱을 산 주부는 다른 물건도 아주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W마트는 비가 오는 날 매장 디스플레이는 중년 주부가 좋아하는 자주빛 립스틱을 전면에 배치를 합니다. 비 오는 날 중년 주부의 소비 패턴과 심리를 이용을 해서 돈 지갑을 열게 만드는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네. 비가 오는 날에도 여성들의 소비를 자극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매번 매장 디스플레이를 날씨에 따라 바꾸기가 힘들 텐데요. 이거에 가능한 것이 말이죠. W마켓은 창고형 매장이에요. 그래서 물건들을 지게차를 이용해서 매일 디스플레이를 바꿉니다. 저는 사실 이 매장에 갈 때마다 좀 힘들었어요. 이번 주는 이쪽에 분명히 라면이 있었는데 다음 주 가면 라면 자리가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날씨 등의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매장의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것이죠. 어쨌든 W마트는 자주빛 립스틱 하나만으로 전체 매출의 1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 빅데이터가 날씨 마케팅의 타겟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준 사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까지 발달해서 이 날씨 마케팅이 더욱 정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